증시 급락 여파로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산 돈의 규모가 17조 원대로 감소했습니다.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8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17조 7,156억 원을 기록해 2020년 11월 30일 이후 1년 7개월 만에 17조 원대로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. 신용거래융자는 이달 들어서만 4조 원 가까이 감소했는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9월에 25조 6,540억 원보다 30% 이상 줄어든 규모입니다. 주가 하락 영향으로 이달 하루 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약 212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달보다 28%가량 늘어났습니다.